한국 오고 나서 포기한 거 많죠. 계급 문화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두 번째예요. 나 한국 갈 것이다. 안 돼. 한국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가출했어요. 바로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들어갔어요. 너는 성공했다. 성월님이 이제 한국에서 제일 오래 사셨는데 제 친동생 한국 사람들 상태로 가이드하고 있었어. 인도에서 한국말 배워가지고 동생이랑 한번 여행 갔어요. 같이 방학 때 한국 사람들이 막 먹을 거 챙겨주고 제가 안녕하세요도 모르는 시기이고 엄청 많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 여행이 저를 한국 오게 만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9일 동안 같이 다녔는데 헤어질 때 말도 모르는데 눈물이 났더라고요. 그만큼 정이 들어갔어요. 엄마라고 하라고 하고 어떤 분이 아빠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동역해 주니까 동생이 그때 이제 결심했습니다. 한국말 배워야 된다고. 동생 따라서 한국말 배워야 되겠다 하고 동생 회사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배우기 시작하면서 2008년에 처음으로 회사 통해서 한국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는 미역국하고 김치만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와 보니까 와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다른 세상이에요. 뭐 닭발도 먹고 뭐 안 먹는 거 없어요. 다 먹어. 눈 내리는 거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 눈 내리는 거 처음 보고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 후에는 더 열심히 한국말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면서 돈 벌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차리고 그러다가 결혼하게 됐고 여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분 만난 거예요? 네, 한국에서 만났어요. 이제 딱 일해야겠다 하다가 또 사랑이 사랑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한국 사람 상태로 일하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내 몸 관리를 해야 된다.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배우면서 이런 점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한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면은요, 제 또래들이 아저씨 됐어요. 엄청 나이 많이 보이고 제가 한국 안 오셨으면 저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한국 와서 제가 건강하고 좋은 행복한 인생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랑 그 여행을 안 했었으면 한국에 올 수가 없었는데 재민님 지금 학생 아니에요? 한국 대학에 어떻게 오셨어요? 한국 와서 공부할 생각 없었었는데 싱가포르 있을 때 제 주변 사람들 다 한국인이어가지고 저도 그 문화랑 많이 익숙해졌고 한국에서 대학교 입학 되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엄마는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뉴스나 들어가지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한국에 대해서는 뉴스에 안 나와요. 근데 옆 나라에 대해서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 뉴스에 나오면 전화 와요. 너네들이 괜찮냐고 전쟁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기는 전쟁 안 납니다. 안전한 나라입니다. 엄마는 이미 알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와서 너네 애기들이 괜찮냐? 거기는 난리 났다는데 이런 식으로 막 주변 아줌마들이 막 얘기하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엄마 모시고 아주 주변에 있잖아. DMZ인가 거기 가서 보여줬습니다. 엄마 거기는 거기 나라예요. 여기는 여기 나라예요. 여기가 안전한 나라예요. 처음에는 코리아 나간다고 했고 코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시골 사람들이 아예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오고 나서 엄마 여기 눈도 온다, 날씨 좋다, 여기 그 봐봐봐 건물들이 이렇게 있다, 밤에 돌아다닌다, 안전하다, 여기 문제 없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안심해지는 거죠. 좋은 나라에 갔구나. 잘 오셨습니다. 하람님은 어떻게 오게 됐어요, 한국에? 어릴 때 했던 직업을 다쳐가지고 못하게 됐는데요. 그 직업이랑 매칭할 수 있는 직업이 뭐 있을까 찾다가 아무래도 제가 무대에 섰던 사람이 연기가 된다 판단을 해가지고 배우가 되고 싶다. 그리고 배우 되려면은 또 좋은 데서 배워야 되니까 한국에서 배우기가 좋다 생각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 간다 이 생각을 이미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으로 한국 오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은 반대 안 하셨어요? 저를 믿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너가 제일 관심 많은 거 그쪽을 가는 게 엄마가 낫다고 생각해. 그러면 주변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때 당시 한국 간다 하면은 와 엄청 부럽다 너 어떻게 가게 된 거야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보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K-POP을 그때 들었던 좋아했던 친구들이 다 자기를 발전하면서 보내는 친구들이었어가지고 한국어도 배우는데 관심도 많았고 해가지고 다들 반응이 너무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와서 한국어를 독학하다가 근데 그때 친구들이 배워서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꼭 참고해 배우고 내가 성공하고 말 거야 기다려라 졸업하고 가족도 있는데 그날에 친척도 다 있어가지고 나 한국 갈 것이다 안 돼 한국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그래서 아니 안 위험해요 저는 공부하러 간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그날 밤에 제가 가출했어요. 와우.
혼자서 수도 올라와서 혼자서 독립하고 한국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국 대학교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동안 연락 안 하고 너 자신이 하고 있니? 연락 못 하고요. 근데 힘든 거는 가족들한테 얘기 못 해요. 왜냐면 제가 제 선택이니까 엄청 고생했다가 이제는 안정적인 생활이 되어온 거예요. 혹시 인도에 왕족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인도에는 계급 문화가 있어요. 그중에 제가 두 번째예요. 왕 노력을 했어요, 역사 속에. 근데 지금은 왕족은 없어요. 근데 아직 시골에 가면은 높은 계급이라고 뭐 대접을 받기는 해요. 뭐 낮은 거하고 뭐 같이 어울리지 않고. 근데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지금은 왕 아닙니다. 예전에 왕. 예전에는 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다 그 시기에는 정말로 말 타고 다니고 왕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인도는 옛날에 낮은 사람이 지금 더 잘 살아요.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한국 가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셨고 좀 반대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혹시? 지금은 좋아하죠. 전생에 전파지 입은 적 없었어요. 근데 한국 와서 처음으로 전파지 입었는데 방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한 시간 반 되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오지? 입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변생이 이제 인도 전통 옷 입고만 다녔는데 그걸 우리 앞에서 그거 입고 나오시는 게 너무 부끄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 나서 이제 엄청 이뻐 보이시는 거예요. 전파지하고 티셔츠 입고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랑 막 돌아다니고 엄마가 엄청 편한 거예요. 그거 여름에 오셔가지고. 그 후에는 엄마가 반대를 안 하고 제 동생이 2013년에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요. 시골에서. 인도에는 다른 계급에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같은 계급 아니면은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급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힘들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또 반대를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직까지 우리 지방의 이미지가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동생을 꺾일 수가 없었어요. 동생은 그럼 나는 가족 버린다.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강하게 나갔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제 도와줘가지고 엄마를 설득시켰습니다. 엄마 그냥 좋아하니까 그냥 결혼시키자. 결국 엄마는 허락을 해주 는데 인도식으로 결혼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정첩장 이만큼 큰 거 정첩장 만들어가지고 동네마다 다 돌려야 돼요. 제 결혼식에는 2천, 3천 명 가까이 왔었어요. 그리고 농생 결혼식에 그 정도 온 것 같아요. 인도 결혼식 되게 길게 하더라고요. 한 2주인가? 거의 2주 하죠. 예, 짧게 했는데 또 일주일? 그쵸, 맞아. 예, 길게 하면은 2주 되는데 셀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많이 와요. 동네 사람들이 외국 며느리 보러 더 많이 온 거예요. 특이하니까. 다 특이하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가서 춤을 추고 막 울었더라고요. 그때는 자기가 이제 성공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잘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사고방식 문화를 깨뜨렸다 이런 말을 다 했어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짧은 세상에 살 알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넓은 세상을 펼쳤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제 와이프는 인도 처음 가는 게 그때였어요. 그때부터 엄마가 이제 한국 며느리 두 명이나 생겼으니까 엄청 좋아해요. 지금은 한국 너무 좋아해요. 한국 오자고 하면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인기예요. 우리가 동네에 가면은 사람들이 줄 서서 봅니다. 와이프는 쉬운 시간이 필요한데 동네 아줌마들이 계속 와요. 며느리 뭐 물어보고.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막 만져보고 피부가 하얗다 이렇게 만져보고 막 엄청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웃으면서 인사도 인도식으로 다 해주고. 지금 신이님은 그래도 부모님하고 연락하고 지내고 계시나요? 바로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들어갔어요. 운 좋게. 효성 아시죠? 네. 네. 거기 들어갔다가 인도에 또 있네 효성. 네. 부모님 반응은? 이제 친척까지는 저희 인정했어요. 너는 성공했다. 오는데 그냥 현아야 뭐 이런 진이야 잘 왔어 그러면 그거 거의 동네 소문 알죠. 그 시골에서 막 어머님이 가서 시장 가서 막 우리 딸이 막 그런 거. 또 엄마들이 그 자랑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자랑한 거예요.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요. 대기업은 어떨까요? 회사 어떻게 돌아가나요? 네, 저 궁금해요. 진짜 다르다. 좀 프로페셔널하다. 잘 알려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배웠고 이제 요즘 탄력 공제하고 너 무조건 오늘 야근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성과는 내야 된다. 인센티브죠, 인센티브. 꿈을 못 이뤘다 했는데 한국 와서 풀렸어요? 제가 원래 서커스 아티스트로 활동했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제일 중요한 게 허리가 좋아야 되는데 허리가 다치니까 더 이상 활동 나가갈 수가 없었어가지고 무대 활동했으니까 배우를 꿈꾸어가지고 한국 오긴 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까지 잘했던 거를 놓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허리 운동도 하면서 작년부터 다시 서커스 활동 시작했어요. 그럼 이겼습니다. 여기서 서커스 활동 지금 하고 계세요? 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서커스 있어요? 요즘 따라서 서커스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꿈을 이뤘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한국 가고 싶다는 말 꺼냈을 때 질문이 되게 잘 받았어요. 한국 와서 여자라서 혼자 사는 것도 위험하고 자주 물어보고 한국 와서 많이 받은 질문은 왜 한국까지 가냐, 공부 잘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들었어요. 후회 없이 한국 왔으니까 한국 문화도 경험하면서 공부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시험 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밤 1시인가?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자리 잡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제일 오래 있나 해서 6시 아침에 아직 안 가신 거예요. 너무 힘든 거를 그냥 내가 쳤다 그러지. 싱가포르도 자꾸 갈 때 별로 없잖아요. 싱가포르 사람들 봐 때 아니면 시간 있을 때 저 한국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오게 되면 연락도 오고 저도 주변 사람들이 다 한국 오고 싶어 해요. 한국에 사계절 있고 강남에 다 가고 싶고 오빠 강남 스타일 노래 나오고 나서 다 강남 알아요. 제 친구들의 친구도 제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에 가면은 어디가 가는 게 좋으냐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오메나나 천국이에요 인도인들한테. 제가 여행사 하거든요. 우리 회사에 있는 가이드들이 거의 20명 넘는데 그 가이드들이 꼭 미숙이 되면은 한국 와요. 그 얘네들이 놀러 오면은요 집에 없어요. 밤에 밤새 놀아요. 낮에 자고 밤에 놀아요. 그렇게 재미있게 놀아요 한국에 인도인들이 오면은. 인도에는 그런 문화가 아예 없으니까. 저희 가족 완전 대가족으로 3년마다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단체 가족이면 30명 이상이거든요. 한국으로 좀 다 같이 단체로 여행 데려오고 싶어요. 네, 한국에 풍부시 많으니까. 네. 재미있고.